began life as a popular dish in the German city of Hamburg. It wasn't until the 1920s that this sandwich became popular in the U.S. The dish was then called a hamburger because it came from Hamburg, not because it contained ham. A hamburger is actually ground meat, usually beef. In 1921, the first chain of hamburger restaurants began. It was called White Castle. To make a hamburger, mix chopped raw onion with some ground beef and add pepper and salt. With your hands or a wooden spoon, shape the mixture into round patties. Place the patties on a grill or on a barbecue and cook until they're done. Different people like their meat cooked well, medium, or rare. Rare meat is almost raw. When the meat is cooked the way you like it, place the patty of meat between two halves of a bun. Add lettuce, tomato, and any sauce you wish. Now, you have made a hamburger. Most of the hamburgers that people buy are unhealthy. They are greasy and full of fat. A healthy hamburger is made from lean ground beef, which is the best quality of meat. It is grilled and not fried. It is eaten with fresh toppings, such as lettuce and tomato, and the bun should be whole grain bread, not white bread. With these ingredients, a hamburger can be delicious and healthy. 자, 오케이. 자, 오늘 햄버거 한번 배워봅시다. 자, 뒤에 보면은 그 문제들이 있을 거야. 자, 그 문제들을 하면은 되는 거야. 자, 이건 2번 이렇게 하고. 자, 햄버거는 어떻게 하다가 이름이 햄버거가 됐을까? 누가? 피자는 어디 나라에서 시작한 거야? 이태리지. 어떻게? 요리사가 왕이 오는데 깃발로 깃발 색깔, 국기 색깔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피자가 된 거야. 자, 그런 것처럼 이 햄버거도 한번 볼게. The hamburger began life. 햄버거는 시작했다지? 그 삶을 as a popular dish. dish는 접시, 그릇 이런 뜻도 있고 요리란 뜻도 있어. 또는 1인분, 2인분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인기 있는 요리로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 German city. 독일의 도시 함부르크에서. 딱 나오지? 왜 햄버거가 됐는지? 이 햄버거가 시작한 게 이 함부르크라는 독일 마을에서, 도시에서 시작해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나 봐. It wasn't until the 1920s. Not until 하고 숫자 보면 이때야 이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이때야 비로소 뒤에 게 시작되었다는 거지. 자, 1920년대가 되어서야 this sandwich. 자, 이 햄버거를 샌드위치라고 말한 거. 이 샌드위치는 인기 있게 되었대. 미국에서도. The dish. 그 요리는 was then called. 이거 불렀다. 그때 불렀다. 햄버거라고 부른 거지. Because, 왜냐하면 이것 때문인데, it came from Hamburg. 함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와서 이름을 함부르크라고 부른 거를 햄버거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이름을. Not because, 이것 때문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햄버거의 이름은 도시 이름 때문에 햄버거라고 부른 거지. 뭐 때문이 아니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글자가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햄버거 뭐 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햄버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햄 포함하다. 햄이 포함되어서가 아니라 도시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야. A hamburger is actually ground meat. 사실은 ground meat를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는 어떻게 고기가 돼 있어? 삼겹살? 오겹살? 갈비? 어떻게 돼 있어? 고기를? 갈고 찌고 해가지고 갈아서 만들었지? 그래서 ground라는 게 grind가 갈다거든? 이게 갈아 만든 고기를 실제로 만든 거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고기는 무슨 고기야? beef.
주로, usually 주로 beef, 소고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영어 단어를 막 외우려면 귀찮고 힘들지? 근데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여기서 상식과 지식을 배우면서 계속 나오는 말들, 단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은 좀 쉽고 재밌게 영어를, 단어를 늘릴 수가 있어. 단어가 늘려지면은 대충 뜻은 알아지잖아. 그렇지? 응. 아, 참, 그리고 이제 미션은 뭐겠어, 이거? 문단 요약이야. 자, 이쯤 읽었을 때 벌써 요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뭐겠어? 뭐라고 요약하면 되겠어, 내용은? 햄버거에 이름에 뜻, 유래, 이 정도가 되겠지, 그지? 어. 아, 네, 지금 적지 마, 지금 적지 마. 이따가 스스로 자기의 말로 적어. 내가 말해준 대로 적으면 100점이 아니고 0점이야. 자기의 말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적어. 자, in 1921, the first chain of hamburger restaurants. 자, 햄버거 레스토랑. 나 진짜 햄버거 진짜 좋아하거든. 수제 햄버거. 완전 좋아해. 뭐, M사, 뭐, 또, L사, 이런 거 말고, 또, H사, 이런 것도 안 좋아해, 이제는. 무조건 뭐 남목의 그 이거 F 버거 있었는데 알아? 남목 초등학교 옆에 후 머시기 버거 있었어. 나 여기 단골이었잖아. 근데 내가 갈 때마다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 딴 데로 가버렸어. 이사 가버렸어. 어, 나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보통 이런 데서 햄버거가 막 3,000원 이런 데서는 햄버거 얼마야? 너도 먹잖아. 어, 얘네들도 그렇게 비싸구나. 세트로 그렇지? 얘네들 세트는 한 이거의 3배 정도 해. 난 그래도 이걸 먹어. 맛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햄버거 레스토랑 첫 번째 체인이 나왔어. 체인이 begin, 시작한 게 이때였다는 거지. It was called White Castle. 어, 이 이름은 좀 와닿지가 않는다. 이게 성인데 하얀 성이었대.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너희들도 상상이 안 되지? 어, 뭐 나도 잘 모르겠어. 저거는 이름이 딱 와닿진 않아. 자, 저까지. 아, 햄버거가 이름이 어디서 유래되었고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런 내용이 요약을 하면은 주제가 되겠네. 두 번째, 이제 이만큼 가볼게. 자, 이거는 make a hamburger 하면 햄버거를 만들다는데 여기다 to를 붙이면 뭐야? 동사에다가 이렇게 to를 붙이면 뭐야? 하는 것, 하려고, 뭐 등등이 뜻인데 하는 것 또는 하려고, 이 두 가지 뜻이 가장 많이 쓰이네. 그래서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 위에 to 부정사라고 그래. mix, 주어가 없이 이렇게 쓰면 해라 이런 말이야. 섞어라. chopped raw onion, 양파지. 양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양파를 어떻게 해야 돼? 햄버거 만들 때 착착착착착 쓰지? 요거를 chop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그러냐? 탁탁탁탁탁 이렇게 중국집 같은 데서나 아니면은 뭐 이런 햄버거에서 이렇게 착착 쓰는 걸 뭐라고 그래? 뭐 이렇게 하여튼 썰다 이 말이야. 썬 raw라는 것은 가공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요리 안 된 양파를 섞어라. 된 뭐랑 섞어라? some ground beef, 이렇게 갈아 만든 beef, 소고기랑 섞고. 그리고 추가해라, add, 추가해라. 야, pepper and salt, 그렇지? 이게 들어가야 되겠지? 후추와 소금. 자, 이거 오늘은 숙제가 좀 특이한 건데 재밌어. 집에 가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햄버거를 만들어 오면 돼. 알겠지? 만들어 와, 이대로. 응? 어? 내가 먹어줄 테니까. 왜? 어? 유통기한 표시 분명히 해오고. 유통기한 지난 거는 같이 먹는 거고, 안 지난 건 내가 먹어줄게. 어. With your hands, 손으로, wooden spoon, 나무 숟가락으로, 손과 나무 숟가락으로, 쇠숟가락을 쓰면 뭐 맛이 이상해지나? shape. shape라는 것은 이제 모양을 만들다야. mixture, 이 혼합한 거. 막 소금, 뭐, 고기, 양파 이렇게 혼합한 거를 shape, 모양을 만드는데 round patties로 만들래.
둥근 패티로 만들어. 패티 뭔지 알지? 그리고 place the patty. place는 놓다야. 그 패티를 어디다가 놔야 되겠어? 당연히 이제 요리해야 되니까 grill. grill에다가 놓으라. 또는 on a barbecue. 바베큐에다 올려라. 그리고 cook. 요리해라. until 하면은 뭐뭐 할 때까지인데 they are done 이 말이야. 이 do는 하다고 과거는 did라고 그래. 했다. 그리고 과거 완료 과거 분사가 done이야. 이건 뭐 이렇게 과거 완료는 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그것들이 될 때까지 즉 요리될 때까지 해라 이 말이야. 좋아. 그럼 이건 정리해보면 요거는 주제를 뭘로 만들면 되겠어? 그렇지. 간단하다. 그지? 잘했고. 햄버거 만드는 법이야. 자, 이제 넘어갑니다. 햄버거 유래와 만드는 법 다음에. Different people like their meat cooked well. 어쩌고저쩌고. 자, 서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meat, 고기를 좋아하는데 cooked, 요리가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요리되는 것들을 좋아하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well 하면 잘 익혀진 거야, 바짝. medium은 중간으로 익힌 거고 rare는 피가 줄줄줄. 나도 옛날에 이렇게 먹었거든? 바짝 익혀서. 그런데 요즘에는 약간 피가 좀 있는 이게 좋더라. 부드럽고 연하지. 말은 그냥 안 하고 먼저 시험 붙어보고 이따가 말을 할게 후속으로. 그 다음에 rare meat is almost raw. 자, rare라는 건 이거지. 원래는 드문, 희귀한 이런 뜻도 있는데 드문, 희귀한 뜻인데 여기서는 안 익은, 잘 안 익은이야. 그래서 잘 안 익힌, 덜 익힌 고기는 거의 raw라는 거는 원료 상태, 원 상태다 이 말이야. 막 피도 있고 이렇게. When the meat is cooked, 그 다음에 그 고기가 요리될 때 the way 요렇게 꾸며주는 거야. 뭐 하는 방법 이런 뜻이야. You like it. 네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고기가 요리될 땐 요리가 딱 됐어. 그러면 이제 place a patty of meat. 그 패티를 놓아라 이 말이야. Between two halves of a bun. 어디에 사이에다가 쏙 집어넣어야 돼? 그 패티 요리됐으니까. 빵. 그지? 그래서 bun. 그 빵. half 두 개로 나눠져 있지? 그 빵과 빵 두 개 사이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되지. 빵과 빵 사이에 넣어야 되겠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데 난 좀 다르게 먹어. 난 패티와 패티 사이에 빵을 넣어. 와. 와. 국물이 막 육즙이 막 촥촥촥. 손에 묻지 않아요? 그 장갑을 끼지. 아. 그럼 장갑 낀 손에 뭐가 있겠어? 육즙과 고기. 그럼 이걸 마셔. 진짜 맛있어. 난 진짜 햄버거 평생 햄버거만 먹어 살라고 해도 나는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햄버거를 좋아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 자기 입맛대로 add, 넣어라 이랬는데 lettuce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뭐 양상추? 양상추야. 토마토도 넣고 any sauce, 소스도 넣는 거야. Now you have made a hamburger. 너는 이제 햄버거를 만들게 된다. 자, 여기까지는 정리하면 뭐라고 그럴까? 자, 재료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햄버거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빵 사이에 이렇게 넣고 뭐 등등등등등 거지. 자, 마지막 거. Most of the hamburgers. Most는 대부분이야. 헷갈리지 말할 건 여기다 덜을 쓰면은 가장 뭐만 이런 말인데 그냥 most of 이러면은 뭐의 대부분이란 뜻이야. Hamburgers, 햄버거의 대부분인데. 자, 이거 나온다 또. That, who that 하면서 저번에 관계대명사 배웠지? 이거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뜻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햄버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다른 걸로 뭘로도 바꿀 수 있게? 사람이 아니니까 뭘로 바꿀 수 있을까? That은. which로도 바꿀 수 있는 거야. 사람일 땐 who, 사람이 아닐 땐 which, 그리고 that은 아무 때나. 자,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햄버거는 unhealthy. 뭐야, 기껏 맛있다고 해놓고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에 안 좋은.
것이다. 그랬어. They are greasy. 이게 뭐야? 기름기가 많으냐. 기름기도 많고 full of fat. 꽉 찼는데 fat? 지방도 꽉 찼대. 자꾸 먹으면 베들레헴이 생기지? A healthy hamburger. 건강한 햄버거는 made from lean ground beef. 아, 요거 알아야 되겠네. 이걸로 만들어 봐라. 알겠지? 이걸로 하지 말고 lean 이게 뭐냐면은 기름기가 적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 좀 기름기가 적은 거니까 그 좀 부위가 좀 좋은 거라든지 막 그 저 지방이 별로 없는 그런 거겠지? 그래서 기름기가 적은 갈아 만든 소고기로 만든 게 건강한 햄버거래. 그리고 그것은 best quality, 최고의 퀄리티, 품질의 고기에다. 최고 품질의 고기. 진짜 햄버거 하나에 18,000원 정도 하는 거 먹어봐. 진짜 죽여줬다 맛이. It's grilled. 이건 그릴에 굽고 not fried. 튀기지 않는다. 아, 이것도 중요하네. 햄버거를 만들 적에 보통 튀기지. 그러면 그건 별로 좋지가 못하지. 기름이 계속 쓰던 기름 써가지고. 그래서 그릴에 굽는 게 제일 좋대. 그 다음에 It's eaten 먹는데 fresh topping. 신선한 토핑들을 신선한 토핑으로 먹는 거지. 예를 들면은 양상추, 레터스라든지 토마토 이런 거, 토마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번 얘기 나오지. 빵. 자, 빵은 뭘로 만들어야 될까? 밀가루. 그렇지. 밀가루로 만들면은 이제 제일 하품이 되는 거야. 밥도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돼? 쌀밥을 먹으면 제일 몸에 해롭다 그러지? 잡곡밥을 먹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로 이 번도 whole grain bread여야 돼. whole grain bread.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잡곡이라고 그럴까? 호밀빵. 뭐 그래 호밀빵 같이 그런 걸 뭐라고 그러나? 아, 통밀이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고 그래? 이 꼭 밀은 아니고 아, 막 이렇게 하여튼 그 밀가루 하나만 밀로만 만든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그 통밀로 그래서 통밀이라고 그러지. 통곡식? 통곡물? 뭐라고 그래? 아무튼 그런 거야. 이게 통밀, 통곡물 이런 뜻이야. 그런 빵으로 만들어야 된다. Not white bread. 하얀 빵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식빵 같은 것들 밀가루 만들지. 그거 안 된다. 통밀로 만들어야 돼. With these ingredients. 이런 ingredients가 재료야. 이런 재료를 가지고 hamburger can be delicious.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아진다. 자, 그럼 마지막 거 정리 한번 보겠소. 건강한 햄버거를 먹고 만드는 방법이게 되겠지. 자, 그렇게. 자, 이 뒤에 문제들이 있지? 잠깐 문제들은 설명만 해줄게. 자, 풀어보도록 하는데. 자, 첫 번째. 여기에 왼쪽에 있는 것들. 이 왼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주제야. 그러면 총 문단이 몇 개 나왔어, 우리?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지? 그러면은 그 네 개에 대해서 이 주제랑 연결하면 돼. 자, 그 다음엔 밑에는 묻는 말에 대답하면 되네? 자, 묻는 말에 대답하면 되고 오른쪽엔 여기다 쏙 집어넣는 거는 본문에 비슷한 문장 찾아가지고 한 단어씩 넣으면 되겠지? 자, 그렇게 하면 요것도 이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한 번만 더 말해주면은 믹스처는 혼합. Grilled는 그릴에 굽는 거고 Popular 인기 있는 Chain은 체인점이고 Raw는 익히지 않은 원료 그 상태의 이런 뜻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요것들을 풀면 돼.